지난밤 뉴욕 증시는 유틸리티 섹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대형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고요. 에너지 섹터도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을까요? 먼저 스포츠 의류 관련주입니다. 투자은행 제프리즈가 스포츠 의류 회사 룰루레몬과 언더아머에 대한 투자 의견을 동시에 하향 조정했습니다. 룰루레몬은 기존 보유에서 매도로, 또 언더아머는 기존 매수에서 보유로 내린 건데요. 제프리즈 측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장 경쟁률이 심화됐다라는 점과 또 demand will disappoint, 이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를 언급했습니다. 또 언더아머의 경우에는 불안한 경영 능력도 그 요인 중 하나다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이 소식에 두 종목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룰루레몬은 프리마켓에서 4.3%, 또 장중에는 3.9% 내렸고요. 언더아머는 프리마켓에서 3%, 장중에는 역시 3.9%가량 떨어졌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두 종목 모두 종가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주요 IT 기업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중국의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벌금을 부과하게 된 이유는 이 두 기업이 반독점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알리바바의 경우에는 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여우쿠 투더우의 지분 매입 5건, 또 텐센트는 온라인 전자매장 오케이바이 인수를 포함한 12건의 소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알리바바의 주가는 프리마켓에서 3.9%, 장중에는 5.8% 하락했는데요. 중국의 대형 기술주들 역시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바이두는 3.5%, JD.com 4.3%, 핀듀오듀오는 10% 넘게 내렸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알리바바를 포함한 대부분의 종목, 종가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카지노 관련주입니다. 마카오 봉쇄 소식이 전해지면서 라스베가스 카지노 리조트인 윈 리조트와 또 라스베가스 샌즈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카오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11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필수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영업을 중단하라고 공지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카지노 사업장 역시 2년여 만에 모두 일시 폐쇄됐습니다. 그러면서 홍콩 증시에서는 이 카지노 관련주들이 급락했는데요. 미국 증시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라스베가스 카지노 회사들이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윈 리조트는 프리마켓에서 6%, 장중에는 6.5% 떨어졌고요. 라스베가스 샌즈는 장중에 5.4%, 또 장중에는 6.3% 내렸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두 종목 모두 0.1%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특징주 함께 살펴봤습니다.